골키퍼도 대처하기 좀 어려웠던 네 위협적인 슈팅이었어요. 네. 다시 한 번! 강채리 인천이 앞서나갑니다. 강채림의 선제골. 네, 방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채림 선수가 슈팅을 때리고 네. 흘러 나오는 것을 또 때리고 계속 두드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골을 만들어내는 현대 제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강채림 선수가 세컨볼 집중력 보여줬고요. 자, 지금 득점과 동시에 네. 센터 쪽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아, 김은숙 감독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일단 이 슈팅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장창 선수가 대포 한 발. 네. 세컨 집중력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끝까지 네. 강채림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넘어져 있던 장슬기 선수는 부축을 받으면서 물러나고 있고요. 네. 사실 워낙 올 시즌 부상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또 장슬기 선수 국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부상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도현 선수가 완전히 읽었습니다. 네, 완전히 읽고 미리 커트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띄워줬고요. 손아연 쪽. 네, 옵사이 아니고요. 자, 손아연. 수비 3명. 자, 들어오는 강채림 있는데요. 야, 이거 네. 진짜네요. 이게 들어가요. 이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손아연 선수 네. 대단합니다. 왼발로 때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방금 거의 골대 구석으로 아주 빨려 들어가듯이 아주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야, 속도가 계속 붙으면서 정말 멋진 골이 나왔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저희 중계석 옆에 최유리 선수가 응원단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골의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최유리 선수였습니다. 아, 지금은 표현할 만했어요. 네. 엄청난 득점이 엄청난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나왔거든요. 야. 이게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손아연 선수 또 거기다 왼발이었어요. 네. 정말 사실,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네. 자, 손이 또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격을 맞았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전에 펼쳐졌던 세종의 경기도 여전히 2-1이고요. 다른 타 구장에서도 지금 다소 이른 시간에 득점이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좋아! 들어갑니다. 2-1. 야, 지금 근데 자, 어떤 장면인가요?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득점은 인정됐고. 네, 득점 인정인가요? 득점은 인정됐고 그 이후에 또 주심이 카드를 한참 꺼내 든 것 같습니다. 네, 전은하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골 넣는 장면에서 약간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항의를 해보는데 일단은 득점이 인정이 됐거든요. 네, 득점 네. 인정이 됐습니다. 완벽한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요. 자, 전은하 선수가 한 번의 패스를 또 킬러 네. 본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놓치지 않고 네, 방금 장면 다시 보실게요. 일단은 메바이 크로스 좋았고요. 네, 이것을 헤딩으로 자, 지금은 김정미 선수가 그 이후에 약간 올라오는 것을 네. 헤딩으로 끝나서 네. 자, 이 상황에서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전은하 선수의 득점은 뭐 완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머리에 맞춰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2-1이고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장창 선수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인원이 한 명 빠져 있거든요. 먼 거리 네. 대박! 미친 득점! 2-1! 야, 전은하 오늘 뭔가요? 네, 방금 이 장면은 뭐가 잠깐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야! 골이 나왔어요. 정말 말 그대로 놀랍습니다. 야, 입이 쩍 하고 벌어지는 대박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슈팅이 나왔는데
와,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서 야, 이게 골대를 막고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거는 누가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야,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수원이 후반전 밀고 있었는데 이걸 또 전은하가 멀티골로 장식을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 후반 계속 밀어붙이는 수원,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